병수 씨가 옛 스승의 무용 학원을 찾았다. 아이고, 선생님 쉬하는데 나 때문에. 그냥 기본 좀 몇 동작, 기본 좀 몇 동작하고 살풀이 첫 번만 순서만 조금 해줘요. 다신 못하리라 여겼던 한국 무용도 요즘엔 해볼 용기가 생겼다. 이제 5월달부터는 조금 한가할 때는 여기 와서 저기 제자들하고 같이 연습도 하고 잊어버린 거 좀 찾으려고 왔어요. 저기 권생 얼굴 닮았어. 저 이민선생 딸이요. 어? 이민선생 딸이에요. 오, 아이고, 어떡하니, 우선, 아이고, 눈물 난다. 아, 아닙니다. 아니야. 아이고, 어떡하니. 옛날에. 네, 옛날에, 어렸을 때 뭐. 권생 생각. 고 이미조 선생의 딸, 현지 씨. 생각하고 있는 거야. 중학교 때 보고 지금 이제 보는 거야. 그래, 많이. 조금만, 그러니까. 선생님 생각하네. 아들도 만나고 보려 하는데. 저기 사모님도 만나보고 그러는데 아빠가 많이 도와줬는데 잘들하고 많이 도와주고 그랬는데 그게 살다 보니까 그랬네. 그때도 유독 친절하셨고 저희한테 유독 잘해주셔가지고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아, 춤도 되게 열심히 하러 오셔가지고 매번 오실 때마다 먹을 거 조금 조금씩 챙겨가지고 오셔가지고 되게 밝게 나눠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스승의 따님에게 다시 춤을 배우려는 병수 씨. 다 이제 먹어가지고. 정, 중, 동의 사뿐하고 고운 선. 몸만 흔드는 것이 아니라 절제하고 격을 갖춰야 하는 춤. 이것이 못내 그리울 때가 있다. 어렵다. 수고했어. 되시죠. 힘들어. 다 잊어버리고. 선생님 교토 갔다 오면 그때 오케이. 그때 한번 봐요. 저도 있을 테니까 다시 네. 찾아봐 주세요. 그래. 그리고 건강이 커요. 조심히 가세요. 77의 나이. 병수 씨에게 다시 시작하는 것이 생겼다.